펼쳐지는 파티, 루프탑 라이브. 누구나 어디서든 파티 피플이 될 수 있는 V앱 방송이죠. 네, 여러분의 불금을 더 뜨겁게 만들어줄 저희는 아싸 맘마 맘마무. 안녕하세요, 맘마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무에서 랩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문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무의 리더이자 보컬을 맡고 있는 솔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의 보컬과 퍼포먼스를 맡고 있는 휘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마무에서 보컬과 랩을 맡고 있는 화사입니다. 루프탑 파티의 시작을 알린 곡은 요즘 저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미니 앨범 레드문의 타이틀 너나였습니다. 네, 저희 이제 너나이라는 곡은 네. 저희가 처음 도전하는 라틴 음악의 한 형태인 레게톤이라는 장르에 이제 도전을 했는데요. 좀 이기적인 이성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강렬한 곡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을까요? 네. 그리고 왜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노래로 이열치열. 괜찮으십니까? 네네. 네. 죄송합니다. 네, 노래로 이열치열을 표현한다면 바로 저희 노래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네, 이열치열은 요즘 저희 마마무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지난 3월에 저희가 옐로우 플라워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올 여름에는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원함을 느낄 새도 없이 열심히 저희가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또 요즘에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네. 바쁘게 이렇게 지냈었는데 올해 또 앨범 저희 올해 프로젝트가 포시즌 포컬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좀 이렇게 바쁘게 좀 지내지 않을까. 저희가 작년에는 조금 한 번밖에 저희가 1년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굉장히 많이 새가 없죠. 네.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희도 기대가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콘서트 준비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와중에. 네. 네. 그렇다고 아, 지금 뭐 하나 정말 대충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또 콘서트도 그리고 저희 음악, 저희 레드문 앨범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새 앨범 얘기가 나온 김에 네. 저희 마마무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포시즌 포컬러 에 대해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네, 봄에 발표했던 옐로우 플라워는 저를 상징하는 컬러인 옐로우하고 제 이름에서 이제 나온 플라워죠. 이제 꽃 합친 이름이었고요. 이번 여름에 이제 발표한 레드문은 이제 별이 언니를 상징하는 레드와 달을 합쳐 만든 이름이죠. 네. 와우. 네, 또. 조심 조심. 네, 그리고 역시 여름에는 강렬한 색 바로 무엇이죠? 레드가 찰떡이죠. 여름에는 왠지 모든 이미지가 빨간색이랑 뭔가 겹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쵸, 레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자, 댓글로 레드하면 생각나는 것을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여러분, 우리 멤버들은 레드하면 떠오르는 거. 피. 레드. 피. 레드. 사과. 장미. 떡볶이. 김치. 다 먹는 거예요. 레드 립스틱. 오, 립스틱.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레드가 은근히 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은근히 레드가 열정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또 다양하게 또 상징하는 맞아요. 것들이 되게 많은 그런 매력적인 색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좀 댓글을 한번 네. 많은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봐볼까요? 아, 별이 언니가 떠오른대요. 오. 아, 레드문. 네. 오, 성공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렇습니다. 분은 고춧가루를 넣은 내장탕이 생각나서 양념치킨. 양념치킨도 있고. 사랑. 사랑이 떠오른다. 로맨틱하다. 선지 해장국. 입술. 아. 태양. 와인. 섹시. 월드컵. 파이어. 수박도 깍두기. 말씀하시네요. 토마토. 수박. 인가. 여름도 떠오르신다고 하네요. 네. 닭발. 난리났어요. 붉은 노을. 좋은데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네. 생간. 아. 생간. 비빔 냉면도 있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죠. 진짜 그거 떠오르네요. 그 월드컵 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월드컵 때 그 티셔츠 있잖아요. 맞아요. 있죠, 있죠. 붉은 악마 티셔츠. 네, 붉은 악마 티셔츠 꼭 하나씩은 무조건 있었던. 없었어요.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네, 저는 갖고 싶었는데 네. 엄마가 안 사주셨어요. 아, 근데 너무 어려서 애기여서 그때 이제 어렸어서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있었나? 친구들 다 그래? 친구인 나도 있었는데 아, 친구들 다 입고 부러웠어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생일 선물로 아닙니다. 드릴까요? 아, 또 그런 것도 있네요. 레드 하면 탱고. 와, 탱고도 있어요, 탱고. 네, 그러네요. 맛있어? 웃겼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음악방송을 하면서도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시간이 좀 네. 짧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네. 파티가 뭐 별거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수다를 떨 수 있는 지금이 바로 파티가 아닐까요? 뭔가 되게 뭔가 로맨틱하다. 파티가 아닐까요? 와. 낭만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바로 레드문의 성공개 곡이었죠. 네. 장마라는 곡입니다. 네. 네. 이 노래는 저희가 7월 초에 이제 성공개 곡으로 나온 곡인데 그때는 이제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잘 어울렸지만 지금 요즘도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굉장히 더운데 이 노래가 지금 이제 비는 안 오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좀 시원한 기분을 더위를 좀 식힐 수 있는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마 같은 시원한 기분을 조금이나마 느끼면 어떨까 이 시간에. 그럼 장마는 제일 어디서 들 때가 제일 좋을까요? 전 그냥 방 방 안에서. 저는 딱 생각이 들었는데 버스. 아 버스. 아 원래 버스에서 음악 듣는 게 좀 맛이죠. 우리 연습생 때는 네, 버스에서 음악 듣는 게 제일 행복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 시간이,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연습실에서 집에 가기까지는 좀 멀었지만 그 먼 시간 안에 그 많은 노래들을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특히 이제 또 지금처럼 이제 늦은 시간에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죠. 그렇죠. 장마 들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해 어두운 구름이 달아나질 않아 애석한 비늘에
와. 저희가 오늘 약간 소음 공예가 되네. 저희가 노래를 지금 부르고 온 사이에 네. 벌써 하트가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이 천만이 넘었습니다. 천 백만이 넘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은 이제 저희에게도 정말 특별한 곡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공개를 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제 입으로 직접 말하기는 민망하지만 네. 또 걸그룹 최초로 네. 선공개곡 음원 순위 1위를 기록을 했대요. 정말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댓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음원보다 더 좋아. 휘인 언니 음색 감사합니다. 미쳤다리. 감사한다리. 사랑해 용선. 헐트. 사랑해요. 사랑해요. 박수 쫙쫙이라고 하시는데요. 별 언니. 이게 진짜 되게 빨라요. 비 맞고 있는 느낌이에요, 노래를 들으면. 2천만 가자. 28일에 레드문이 뜬대요. 네? 레드문 맞아요. 맞습니다. 진짜요?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네. 너무 시기 적절한 거 아니에요? 잠깐, 클린도에 그래서 써놨어요. 28일날 어떻게 해? 뭐 해야 돼? 자, 우리 28일 뭐 했는데요? 28일 무슨 요일이죠? 28일 뭐 해야 되나? 토요일 아닌 건가요? 맞잖아요, 토요일. 대박이네. 우리 어떻게 Saturday? Saturday. 레드문이 레드문을 만나는 날이네. 대박이다. 언니 인증샷 하나 남겨줘요. 다 같이. 그럼 아마 그것도 팬들이 눈에 또 합성해 주실 수도 있어. 너가 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예, 금손 무무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맞아요. 여기에 지금 해외에 계신 무무들, 네. 그리고 해외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화사 언니, 선글라스 써줘요. 선글라스요? 한번. 이따가 제가 조금 쓸 타이밍이 오면. 약간 좋습니다. 음료수 드시면서 말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노래와 함께 좀 파티를 이어가 볼 텐데 네. 오늘 같은 이제 파티에서 네. 좀 듣기 좋은 곡들, 파티에 빠질 수 없는 곡들 맞아요. 저희가 좀 직접 골라왔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근데 그 전에 노래를 틀어줄 DJ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DJ 하고 싶은 사람, 이때? 여기 있습니다. 네. 쓰셨네요. 네. 가볼까요? 오케이, let's get it. 자, 좋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자리가. 네. 이거 위에서 선글라스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타이밍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음악을 한번 잠깐만. 자 일단 휘인 씨께서 한번 휘인 씨 골라온 곡이 있나봐요. 네. 일단 뭐 Let's Get It 해주시면. 일단 Let's Get It. 'About'이라는 곡인데 이 노래가 굉장히 시원하고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잘 어울리고 이런 파티 분위기에도 어울리는 굉장히 경쾌한 노래예요. 예전에 네. 저 그 주지만창 할 때 그 네. 우기 오빠께서 DJ를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좀 알려주시긴 하셨었어요. 한번 해주세요. 뭘 잡고 있는 거예요? 뭘 돌리죠? 뭘 딥하면서 이거는 이거 제목을 말해주세요. 이 노래는 이제
이제 본본이라는 이렇게 또 말하려니까 본본이라는 곡인데요. 가수 이름은 Era is Traffy라는 본본이라는 곡인데 네. 제가 이제 우연히 이 곡을 알게 됐는데 일단 딱 처음 시작부터가 너무 저를 끌어당겼어요. 아? 네, 저를 강한 네. 끌림이 있었어요 이 곡에.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차에서 요즘에도 이제 항상 듣는 아침에 이제 좀 기분 내려고 듣는 곡이. 약간 좀 뭔가 에너지를 업시키려고.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거는 이제 너드의 레몬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저는 처음에 듣자마자 완전 그냥 뻑간 노래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곡이지 않나. 맞아요, 이런 파티 분위기에서 맞아. 이런 곡이 나오면 아마 되게 호불호 갈리지 않고 모든 분들이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을 추천하겠습니다. 되게 화면에서 되게 다 되게 독특한 그쵸? 것 같아, 되게 저도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네요. 자 그럼 다음 곡 가보죠. 여러분 드세요. 안욱이님 여러분 자 드세요. 술 주지 마. 제가 추천해드리는 노래입니다. 오, yeah. 아무래도 파티하면 빠질 수 없는 노래가 된 것 같아요. 살짝 같이. 이거 좀 헌팅곡 됐다는 네.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헌팅 자리. 지금 헌팅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언니 마음에 든다. 어떡해. 뭔데 이거? 그러니까 내게 술을 주지 마. 이 노래가 아무래도 제일 뭔가 파티에 좋지 않을까. 좀 끈적끈적한 네. 분위기가. 그 약간 지금까지 이제 들은 노래가 좀 신나는 분위기였잖아요. 원래 이렇게 딱 중간중간에 알죠? 이게 재밌으셨죠? 자 이제 저희의 선곡은 이렇게 네. 네. 마무리를 짓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고 네. 합니다. 네. 뭔가 이제 이렇게 밤에 이런 저희가 신나는 음악도 듣고 분위기 좋은 노래 들으니까 되게 우리도 뭔가 진짜 되게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요. 말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댓글 한번 볼까요? 네. 쥐지 마! 이러시는 분들도 있네. 손에 과일이 뭐니에요? 성글 화술. 오. 역시 우리 안치명. 근데 이게 되게 빠르네요.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손을 조금 조금씩 해봐요. 헌팅 포차에 많이 나온대요, 이 노래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술을 주지 마! 이나 이게 정말 유용하게 쓰이네요. 이 곡이 휘인이 옷 컨셉 무지개떡인가요? 네, 네 아니 살짝 은근히 좀 레게 느낌 나죠? 네, 맞아요. 빠빠레요? 이야 네. 이거 뭐죠? 이건 무슨 뜻이죠? 1980 이거요? 진짜 의미 없는 거. 그렇구나. 패션에 네. 패션에 그냥 네. 일부분 화작가의 사장님 같았대요. 폭염 해결. 별 언니 귀엽대요. 감사합니다. 쉬죠. 용 언니 귀여워. 이렇게 왔어요. 귀여워. 띵띠리릭띠 띵곡이래. 주지마가 최고예요. 라고 하네. 용 언니 더럽이라네요. 더럽다고요? 네.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파티가 끝나기 전에 화려한 마무리를 준비해 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마마무의 색깔을 칵테일로 이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색이 나올지 정말 예상이 가지만 궁금하네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그런 말로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 봐요. 네, 갑시다. 네. 네, 우리가 또 핸드폰을 들고 가봐요. 우리 넷이 네. 이렇게 뭐 칵테일을 만든 되게 새로운, 새로운 경험이네요. 일단 잔은 왠지 우리 다 통한 것 같아요.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언니는, 휘인이는 칵테일을 만들 테니 언니는 오렌지를. 오케이. 아니면 이걸로 할까? 키위를. 라임? 아, 오케이. 키위? 키위가 아니라. 아, 라임, 레몬, 레몬. 네. 이거 예쁘게 네. 잘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레드문이니까 네. 이거를 섞어 볼 거예요. 좋습니다. 기준을 맞추세요. 아, 또 띵곡이 나왔네요. 띠띠리띠띠 띵곡 나왔습니다. 몸 살짝 흔들면서 네. 어깨 그렇게 내가 이거 예쁜 아가씨들만 다 주는 거거든. 고마워요. 근데 여기 없네, 예쁜 아가씨. 여기 있잖아. 여기도요. 진짜 웃겼다. 뭐해? 이 언니 칼 줄 못해요. 언니. 조심. 직무만이 엄청. 이렇게 이거는 진짜 술이에요, 여러분들. 얇게 하나만 썰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죠, 언니. 그거 있잖아, 반지. 알지, 알지. 요래. 근데 너무 작지 않아? 중간 부분이 날 것 같은데. 아, 아니. 와, 향기가. 이렇게 하면 돼. 해서 꽂으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그치, 그치. 완전 언니는 예뻐. 이거를 이제 드시면 돼요. 이거 아, 진짜 술이야. 아우 진짜 시다. 우리 이거 이렇게 해서 진짜 지금 넣었어요? 네, 살짝 이렇게 흔들고 이리 온. 우리 이것도 하나 넣을까요 이거? 이거 하고 탄산은 여기다 넣으면 터진대. 아 이게 오, 저희가 처음이라 네 살짝 서투를 수 있어요. 오, 우리가 이번 앨범이 레드니까 네. 살짝 레드 계열로 맞아요. 사이다도. 그러면 이게 레드잖아요. 레드 문은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문. 문? 네. 이게 달이잖아요. 아~ 진짜 미치겠네. 우리 가득 달까? 그럴까? 얼음 우리 약간 좀 폼나게 뭔가 있어 보이게. 이건 어때? 이거 약간 구미배어 같아. 약간 뭔가 되게 있어 보여. 살짝 빙 같아. 빙판. 빙산. 뭔가 약간 묘해. 다이아몬드에서 하나 더 넣어? 아, 그만? 오케이. 이건가? 아니, 이거. 이건 용서 언니가 먹던 거야. 왠지 이런 거 올리면 예쁠 것 같지 않아? 아니야? 괜찮다! 응! 자, 이런 건 안 해도 돼? 이거 레드. 그래. 여기에 별이를 넣어요. 아! 레드니까 이게 떨어질 것 같아. 그래, 그럼 이렇게. 뭔가 좀 있어 보인다잉? 뭐야, 이거.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뭔가 진짜 있어 보이는데?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그걸 뭐 하게? 여기다 빨대 이렇게. 레드문 칵테일, 마마무의 레드문 칵테일. 자, 설명해 주세요. 왜 네. 이게 레드문인지. 아, 왜죠? 어쩌다 보니까 제가 만들고 제가 설명까지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저희 이번 앨범, 포시즌 포컬러 두 번째 앨범 레드문의 색깔을 상징하는 색깔인 레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달을. 조화가 너무 잘 맞아서. 아, 그래요? 그리고 이 안에 동동 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이거는 이제 그런 마음의 열정과. 여기서 보면 얼음이 하트로 보여. 아, 사람까지. 아. 얘가 열정, 희망, 얘가 사람. 이렇게 놓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한번 맛을. 그러니까 열정과 희망과 사랑을. 이 앨범에 이렇게 다 이렇게 녹이겠다. 에이미 잘 끼워 맞췄어. 그럼 우리 각자 한 번씩 한 입을 먹을까? 한 입 맛봐 볼까? 그래요. 괜찮을까 맛이? 술 꽤 탔어. 아 나? 네 언니. 아 저요? 아, 네. 저요? 언니 먼저 먹고 원래 선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라고. 그래. 갑자기요? 장애 의사대로. 조금만. 왜? 넘었어? 언니 레드문이란 말이야 이거. 언니 레드문이야. 괜찮아 생각보다? 아, 처음에는
술을 넣었지? 응. 아, 술 마시는? 언니, 언니 얼굴 빨개졌어. 아니, 아니, 지금은. 언니, 레드문 됐어. 아, 그거야, 우리. 아. 언니가 이걸 다 먹어가지고 얼굴이 빨개졌어. 아, 그게. 아, 이게 그런 거. 그런 거구나. 이렇게 동동 이렇게 떠다니면은. 알처럼. 아, 처음에는. 오, 근데 맛있다. 그래? 그래? 그럼 먹어볼게. 언니, 언니도 한번 먹어봐요. 처음에는 약간 술 맛이 살짝 있는데. 달아요. 괜찮아? 그죠? 많이 달 것 아. 같아. 처음에는 약간 그 알코올 향이 많이 나는데 네, 처음에는 알코올 향이 많이 나는데 끝에 시럽 향이 이제 그걸 덮어주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맞아요. 이걸 먹으면서 이 하트가 눈에 보여요. 네. 괜찮은데 네, 하트 하트를 굉장히 사랑스러운 칵테일이다. 네. 아, 이거 사약 먹는 조심해야 돼. 네, 흘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처음에는 알코올 향이 강해요. 근데 뒤에가 또 달아요. 달아. 아, 근데 딱 칵테일 맛이다. 맛있어. 처음에만 조금 약간 알코올 맛이다. 칵테일에 소주 탄 그런 맛이. 나쁘지 않지. 이 칵테일이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쓴맛 뒤에 오는 단맛. 아, 오늘 의미부여 대박이다 네. 오늘. 약간 뭐 힘들다고 이제 너무 주저니까 뭐냐 좀 아파하지 말고 단맛도 이렇게 느낄 수 있다. 아~ 근데 나는 끝맛이 살짝 약맛이 나요. 아 이게 시럽이네. 아, 이게 그래서 딸기 시럽인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쓰기도 하고 달기도 하고 에. 뭔가 묘하게. 근데, 그래서 이런 맛들이 혼합돼서 우리의 병을 이렇게 치유해준다. 아~ 아, 우리 왜? 왜? 그리고 살짝 야, 이게 저 덧붙여봐 빨리 덧붙여봐. 이게 마지막으로 이 칵테일이 레드문이잖아요. 네,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앨범 같아요. 앨범을 마시는 느낌? 아~ 왜냐? 어떻게 이 안에 이유가 중요해. 이유가 중요해. 아니 그렇다면 원샷? 원샷. 술이 나를 마셔 내가 술을 마셔 쭉짝 쭉짝. 네 그랬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이게 이제 쓴맛도 있는데 또 끝에는 달고 또 이 라임 때문에 시기도 하고 아, 라임 맛이 났어요. 났어요? 이게 되게 났을 수도 있잖아요. 아, 어느 부분에서. 그래서 이게 여러 맛이 이제 합쳐지니까 우리 앨범처럼 우리 앨범에도 좀 다양한 신나는 신나는 곡도 있고 좀 다양한 장르가 있으니까 이게 레드문 앨범을 마시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러면 다 마시면 대박이 나는 거네요. 언니가 아 근데 레드몬 주인공이 레드몬 주인공이 마셔야죠. 자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칵테일을 만들어봤는데요. 뭔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알코올이 살짝 저희가 들어가니까 이제 더 달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인데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달려 마칠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달리세요. 마칠 시간이 됐어. 아쉽네요. 아 엄청 달래. 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들려드린 곡들은 네이버 뮤직 플레이리스트에도 공개가 되니까요. 파티가 생각날 때, 음악이 필요할 때 꼭 다시 들어주세요. 네, 굉장히 아쉽지만 이제 정말 여러분들과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만의 특별한 프라이빗 파티, 루프탑 라이브. 즐거우셨어요? 즐거우셨죠? 언니 술 취했지? 지금 여러분들 즐거웠죠? 네, 즐거웠어요. 즐거웠죠? 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아스맘마무 마마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짠! 자, 언니 아, 이거는 이제 와, 아니 언니 들었어. 이거는 그러니까 아니 들었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걸로 짜는 게 아니고. 다 저 스윈이.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케이크인 거야. 여기에 이제 케이크처럼 아. 얘한테 짜느라 자 우리. 아, 그래. 오케이. 좋다. 그래. 오케이. 자, 잠깐만요. 레드문. 어. 어머.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레드문이잖아요. 옐로우 플라워. 오! 옐로우 플라워를 레드문으로. 그러면 체인지 뭐라고 하면서 짜낼까요? 레드문 화이팅. 아, 레드문 화이팅. 레드문 화이팅. 자, 옐로우 플라워처럼 레드문도 더 좋은 모습으로. 뭐라고? 아, 레드 옐로우. 옐로우 말해주세요. 옐로우 플라워. 하고 막 간발 레드문까지 이렇게 이어오게 됐는데 많이 사랑을.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아, 얘기해주세요. 얘기해주세요. 네, 옐로우 플라워에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레드문까지 달려오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앞으로도 마마무 왕성한 활동할 테니까 예뻐해 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레드문 화이팅! 잘 자요! 안녕! 저희 콘서트
콘서트도 많이 와주세요. 너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